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 아파트는 주민의 것! 아파트는 주민의 것!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아, 아파트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왔는데. 몇 호시더라? 902호. 투표 결과 902호 김영탁 씨가 우리 임시 주민 대표를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 우리 방범대가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김영탁 대표님! 뭐 팔아요? 이것도 받아요? 아니, 같이 먹자. 아, 이번만, 이번만. 이번만. 빨리 먹어봐. 뭐 드시고 계셨구나. 거기 602호 남편분은 무슨 생각 없으세요? 여기 공무원이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뻗쳐나가는 게 결정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민상 씨가 방범대 반장을 좀 맡아주셔야 되겠어요. 무슨 일이야? 아, 예. 세계 주민. 짠. 신호라도 잡히나 오바. 구조 신호는 없다. 누구 깨끗한 차이랑 수건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내보내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여기 부녀회장이에요. 아. 이거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건 다시 주세요. 다 회수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행 다 무너졌는데 무슨 대출이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집에 그거 있죠? 지문서. 그럼요. 그럼 자기 집이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독한 애야, 독한 애. 너 엄마는 찾아봤니? 살아있으면 돌아오겠죠. 밖에 나가본 적 없어요? 다들 이상하게 희망적이신 것 같아서요. 그 무기 같은 거라고. 저기요. 죄송한데 저는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니, 군필자들 위주로 뽑았다면서요. 7급 면제입니다. 아파트란 이름 아래 우리가 똘똘 뭉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